밴쿠버 시의회가 차량 없는 게스트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밴쿠버 시내에 접근하기 위해 게스트타운 지역을 운전하는 통근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밴쿠버 시의회는 리차드 스트리트에서 캔비 스트리트까지 자동차가 없는 워터 스트리트를 만드는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7월과 8월에 진행 예정이며 주말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을에 진행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변화가 영구적일지 계절 이벤트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터 스트리트의 모든 블록을 따라 보행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주거용 건물, 이지파크에이드 관광버스 픽업 및 타차, 비즈니스를 위한 적재 및 배달을 수용할 것이라고 밴쿠버시 직원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게스트타운 사업개선협회와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GBIS의 특정 요청에 따라 직원들은 시범 운영을 공사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이것은 주요 공공장소 중 하나인 메이플트리 스퀘어가 공사 중인 비성수기 동안 보행자 우선 거리를 시범 운영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게스트타운 주변 수리, 유지, 그리고 도시가 표현하는 활기찬 모습을 만들기 위해 인근 지역의 유산 외관을 개선하는 것도 포함합니다.